사슴과귀를 사로잡을 감동이 여기 있습니다. 낮보다 더 찬란한 숲속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빛의 향연, 오크밸리 3D 라이팅 쇼. 네버랜드의 별빛처럼 펼쳐지는 국내 최초 3D 라이팅 쇼. 오직 오크밸리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Sonata of Light, Oak Valley. 어서와, 헤어룸 기프트 처음이지? 그래, 헤어룸 기프트 없는 게 없더라. 요즘 대세거든. 와, 가격도 착하고 내가 원하는 판촉물은 여기 다 있네. 내가 헤어룸 기프트에서 찾으라고 했잖아. 정말 다양한 판촉물을 만나볼 수 있거든. 오케이, 헤어룸 기프트.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헤어룸 기프트. 자, 소개합니다. 신동엽의 울트라 신. 잠깐만요. 오늘도 또 술 약속 있으시죠? 그럴 땐 저 신동엽의 울트라 신을 꼭 챙겨주세요. 여명이 뜰 때까지 컨디션이 좋으려면 울트라 신. 빨리빨리 GS25로 오세요. 울트라 신. 공인중개사 합격은 프로에게 합격하자. 랜드 프로. 부동산 투자 30도 프로에게 배워보자. 랜드프로, 랜드프로. 오! 부동산 교육 1위 프로에게 배워라. 랜드프로. BLS 클리닉. 흐트러진 피부 다시 되돌릴 순 없을까? 내 피부에 꼭 맞는 맞춤 솔루션 어디 없을까?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의 리프팅. 변화의 시작은 BLS 클리닉으로부터. 리프팅의 명가 BLS 클리닉.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지금은 신상을 체크할 시간. 난닝구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오늘 한국 가수 최초로 2019 그래미 어워드 참석한 방탄소년단. 시상식에서 한 말 화제. We will be back. 안녕하세요. 2월 11일 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 씻는 멘트였어요. 가수들의 그야말로 꿈의 무대 그래미 어워즈의 베스트 R&B 앨범 시상자로 참석한 건데, 다음에는 수상자로 다시 오겠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한 말. 팬들을 또 열광하게 했죠. 멤버 중에 터미네이터 있나요? 라고 또 베텐러다운 드립을 쳐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터미네이터는 I'll be back이죠. 예. 아무튼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많은 분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년에 진짜 수상하러 가는 BTS의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배텐도 응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배성재 10 대대적인 개편 페이즈 2로 넘어갑니다. 바뀐 코너를 살짝 소개해드리면, 월요일은 새로운 게스트 장예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더덕 퀴즈쇼입니다. 형식은 그대로고 진행자가 바뀌었습니다. 용국스님은 토요일 방송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오늘 생록방은 했거든요. 충격과 공포였기 때문에 좀 손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장례원 아나운서 조금 전에 저랑 인방, 생록방은 아니고 그냥 인방, 그야말로 오리지널 인방 콘텐츠만 하다가 지금 넘어왔는데, 폭주를 하다 와서 제가 사실 오늘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여러분이 잘 도와주시고요. 목요일은 이서구 에디터의 베스트 10 코너가 요일을 옮겨서 진행이 되고, 금요일은 4주 프로젝트로 함께할 새로운 게스트 안다니, 안젤리나 다닐로바가 옵니다. 다닐로바 씨와 그때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또 4주 연장이 됐고요. 여러분이 잘 또 메이킹을 해주시면 눌러와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 매운맛에서 순한맛으로 함께하게 될 더덕 퀴즈쇼 장예원 아나운서와 돌아오겠습니다. 맥류의 텐님, 장례원 인방보다 본방에 사람이 더 적네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 아까 인방은 터졌었는데
지금 한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아, 그래도 많이 올라갔네요. 예,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방을 옮기셔서 그런 것 같아요. 장혜연님, 오랜만에 보는 라디오 켰는데 배디 왜 이렇게 후덕, 아니다 됐다? 라고 차단해 주세요. 자, 코너 전에는 문자 속에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고 고릴라 보는 라디오 카카오TV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배성재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반올림 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 피자샵 쑥쑥 키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내림 맛은 반올림. 나래는 반올림 피자샵. 안녕하세요, 베르그 조현입니다. 숯불돼지 갈비는 명륜진사 갈비.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사 갈비. 아빠 엄마 아이도 명륜진사 갈비. 우리 가족 외식은 명륜진사 갈비.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어머,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는 60개 치킨. 와, 세상에 너무 맛있다. 맛있는 60개 치킨. 송 팀장님, 한 마리 더. 매일 새기름 60마리만. 맛있는 60개 치킨. 60. 어머, 누가 다 먹었지? 나지.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프로드의 강남과 온로드의 유연함에 최저 5,330만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경험하라. 오직 2월 한 달간 지읍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배칠수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 액시전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전트 프로.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아들, 딸, 뭐 먹어? 후식이 두 마리 치킨. 간장? 양념? 아니, 마늘 치킨. 이름이 뭔데? 새로 나온 스위트. 후식이 스위트 갈릭 치킨. 달콤한 특제 소스에 눈꽃 마늘이 사르르. 무슨 치킨이라고? 후식이 스위트 갈릭 치킨. 와, 대박 맛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이광호님, 침착맨이 만화 그린다고 베텐 하차해 놓고 만화는 안 그리고 맨날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불러서 만화 좀 그리라고 혼 좀 내주세요. 그러니까 침착맨 쿨타임이 좀 찬 것 같네요. 제가 먼저 그쪽 침튜브에 나가거나 아니면 베텐에 다시 부르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신 분, 저는 발렌타인데이에 태어났습니다. 2월 14일에요. 그날 태어났으면 초콜릿 많이 받았겠네 라는 말을 매년 듣습니다. 못 받은 지 오랜데 벌써 우울해요. 네, 내일 보내주시고요. 아, 내일이 아니고 모레 보내주시고요. 그래도 그날 태어난 게 스몰 토크는 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아, 상진이형 2월 14일생이네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익명하면 다 그 상진님으로 저번에 보내신 분으로 이름이 그냥 치환되는 것 같고요. 아, 난 화이트데이 생일이야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0256님, 지난달 택시비로 10만 원을 썼네요. 참고로 회사까지 기본요금 거리예요. 그만 쓰라고 배디가 일침 좀 날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기본요금 거리면
네. 한 5분에서 10분만 부지런하게 하시면 될 수 있지 않나요? 네. 10만 원이면 큰 돈이니까. 뭐 무슨 시간대에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리와 대중교통을 조금 더 활용하시면 많이 세이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보 택시냐고 삼보만 가냐고 하신 분 있고요. 걸으면 건강해진다. 김민성님, 형 리트리버 닮았어.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강민성님, 성재형님 불독 닮은 것 같아요. 왈왈 해주세요. 저희는 도네이션을 받아야 지져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3966님, 평창올림픽 개막 1주년이 토요일이었죠. 배디는 1주년 어떻게 기념하셨나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올림픽공원에 가서 그 아주 우아한 음악회,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 음악회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행사가 있어서 사회를 봤습니다. 네. 그랬고요. 그립네요, 진짜. 그 무슨 이렇게 SNS 보면은 딱 1년 전 오늘 이래가지고 사진 같은 것도 띄워주던데 보니까 개회식을 진행했던 그 날이 떠오르고 개회식과 함께 지금 엄청 또 달리고 있었겠죠, 1년 전에. 뜨거웠는데 기억이 납니다.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배성재님, 그땐 중계했었는데 하고 울고 계시고, 음주춘이 최고다님, 하얀 요정과 검은 곰 온도차가 느껴진다고. 지금 앞에 장려원 아나운서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더 새로워진 더덕 퀴즈쇼. 더러운 방송국 놈들을 대변했던 용국 스님은 가고 저 장예은이 왔습니다. 이제 편하게 문제 풀고 마음 편하게 상품도 타가세요. 제가 응원합니다. 과연 더러움을 탈피하고 평화로운 더덕 퀴즈쇼가 될지 아니면 의외로 더 더러운 더덕 퀴즈쇼가 될지 두고 보겠습니다. 더덕 퀴즈쇼! 오늘부터 더덕 퀴즈쇼를 함께할 새로운 월요일 게스트입니다. 배텐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 하이텐션 핵인싸 게스트 장예원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핵인싸 장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덕 퀴즈쇼 하는데 그걸 맞추려고 이렇게 주먹까지 그렇게 기척을 보여야겠어요? 아니 기척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이거는 맞추고 싶다. 누구랑 누구의 세월이요? 배성재 장예원. 세월이라고 굳이 영문 이유가 없으니까. 7년 차.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니, 조심해 그래도. 주시고요. 어쨌든 잘 맞았네요.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그 채팅창에 이게 나라다. 아, 끼부린다 장려원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30대의 귀척이라고. 아, 이게 끼었나요? 네, 30대의 귀척이라고. 올해부터 30대가 되셨죠? 아, 저 진짜 매일매일 들어요. 뭘요? 예원아 30대니? 예원아 30살이니? 이제는 30살이 아니라 30.2세 아닙니까? 그리고 한 번씩 바뀔 네. 때마다 알려주시잖아요, 게디가. 네. 제가 그 장예원 아나운서를 나이로 놀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아니, 시간이 흘렀군요. 진짜 제가 이렇게 되다니요. 군요. 채팅창에 어서와 30대는 처음이지? 아, 진짜 처음이에요. 채팅창에 한판 폭스라고 하신 분 있고 30대 맞을만한 애교 보여줬다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아, 이게 한창 귀여울 나이래요. 예원 이모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 너무 충격적이다. 네, 타격 있는 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30대니까요. 제가 누굴 놀릴 나이는 아닌데 장예원을 놀릴 수 있다니 참 세월이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여름이 초대석에 동생 장예인 씨와 함께 나왔는데 그때 좀 부담스러웠어요. 텐션이 너무 높아서. 그렇게 더듬으실 만큼 부담스러웠나요? 네. 아니, 저도 동생이랑 하니까 약간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집같이 편안했어요. 저도 그래서 동생이 나와서 챙겨주는 마음에 본인이 멘탈이 나갔나 생각했는데 좀 전에 임방을 해보니까 그냥 본인 멘탈이 요즘 나가 있구나라는 생각. 30대 돼서 네. 놓았어요. 내려놓습니다. 네. 준폭스라고 하신 분, 폭준마라고 하신 분 있고요. 본인 별명을 이제 그냥 해탈해서 받아들이고 했다면서요. 열려있어요. 언제든 마음껏 부르시고 네.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저도 그래요? 행복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쿨해졌습니다. 여름이를 부를 때 목소리가 너무 박혀서 무섭다는 의견은 역시 쏟아졌는데 예밤 시절 예디 목소리 한번 오랜만에 이 스튜디오 왔으니까 들려주세요. 잊었어요. 네. 끝인사 한번 끝인사나 뭐 첫인사 이런 거 한번 해주세요. 끝인사요. 끝인사 말고 딴 거 합시다. 왜요? 끝인사 하면 안 돼요? 첫인사 합시다. 첫인사가 없어. 끝인사가 네. 인사니까. 우리 이제 에코 넣어주세요. 잘까요? 무서워. 자,
아, 이 프로가 왜 폐지된지 여러분 아시겠죠? 아니 네. 폐지라뇨.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름이 부를 때 여름이 부르는 때 여드미 오구 귀여워 오구 귀여워. 저는 어쨌든 그 여름이를 장예원 아나운서와 장예인 아나운서가 자매가 부를 때 너무 무서웠던 게 그 깎아줄까 도대체 맴돌죠. 이해할 수 없는 억양으로 아니 좀 네. 알아듣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등골이 오싹하대요. 네. 자, 정영국 씨의 코너를 이어받아서 더덕 퀴즈쇼를 진행해야 되는데 복습을 좀 하고 오셨습니까? 엄청 많이 봤어요. 제가 그때 대타 DJ 할 때도 하긴 했었지만 또 그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많이 보고 왔어요. 그래요. 정영국 씨와 다른 장예원 아나운서 컨셉은 뭘로 갈 거예요? 다른 컨셉은 없고 근데 저도 선물을 악착같이 안 줘봐야겠다. 예전엔 약간 DJ의 마음으로 선물을 퍼줬는데 게스트니까 어차피 그거 뭐 어떻게 내 맘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요? 해볼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는 네? 더러운 방송놈들인데 착한 방송놈들 포지션을 가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죠. 아, 채팅창에 복습이 아니라 예습 아닌가요? 아, 딴지 거는 분인데 그러네요. 예습하고 싶죠? 너무 둘 다 지금.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휴 더방놈들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러면 새로운 게스트 장예원 씨와 함께하는 오늘의 더덕 퀴즈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음악 퀴즈고 주제는 네. 숫자가 제목에 들어가는 노래입니다. 노래 퀴즈예요 오늘은. 숫자가 제목에 들어가는 노래.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숫자가 제목. 그거 오늘부터 1일. 오늘부터 1일. 오늘 뭐하니. 이 케이윈 씨고. 노래는 부르지 않아줄 수 있겠어요. 저희가 화요일에 윤태진 씨의 테러 라이브 듣는 것만 했는데 너무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장예원 아나운서 뭐, 노래 듣다가 윤태진 씨가 들으니까 진짜 프로 싱어 같더라고요. 아, 제가 말씀드리지만 발라드는 다르다는 거. 발라드는 달라요. 발라드는 잘한다? 네. 준비해 오겠습니다. 발라드는 진짜 달라요. 채팅창에 노래할 때 미리 얘기해달래요. 나가게. 예. 나갔다 들어오겠다고. 아, 비교하면 남이춘 가왕급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진짜 인정해요. 네. 보통 목소리 좋으면 노래도 잘하는데 왜 못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아 발라드는 네. 다릅니다. 노래를 하고 싶으면 제발 인방에서 해달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인방 들으시는 분은 무슨 죄입니까? 자, 하여튼 숫자가 노래 제목에 들어가는 노래 뭐든지 네. 저희가 문제로 낼 수가 있는데 노래 퀴즈 진행 방법 설명해 주세요. 자, 미리 신청해주신 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미리 예고해드린 주제, 숫자가 제목에 들어가는 노래를 랜덤으로 들려드릴 건데요. 곡 전체를 다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콕 집어 얘기해주시면 그 부분을 1초간 들려드리고 또 어떤 곡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한 사람당 노래 두 지점을 골라드릴 기회를 드리고요. 두 번의 기회에도 맞히지 못하면 자동으로 전화가 끊깁니다. 그리고 오늘은 0초부터 선택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를 마치면 치킨 상품권 저희가 드릴 거고요. 문제를 잘 풀면 치킨을 걸고 더블 치킨을 받을 모험의 기회도 드리니까요. 1단계 퀴즈부터 잘 풀어주시기 바랄게요. 네, 채팅창에 갑자기 아나운서 같이 읽는다고. 매력이 많네요. 휙휙 바뀌는 이런 매력. 본인이 본인 매력을 지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아 보여드릴 거니까 좀 어이가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장예원 스타일입니다. 또 네 뭐라고? 라고 하시면 자화자찬도 아나운서 손이라고 하시면 있고. 자 그러면 바로 도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의 첫 연결 게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파수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결된 분이 다 파수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25살 황범진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살고 계세요? 지금은 전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주? 전주에 계시고. 어떻게 네. 저의 이 첫 게스트인데 바뀐 용국 스님에서 바뀐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심 저격답게 우선 게스트 선점을 잘하신 것 같은. 좋네요. 그렇구나. 자, 어떻게, 베테는 자주 들으시는 건가요? 이제 들은 지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다? 네. 목소리, 목소리 영혼이 없다고. 아, 지금 살짝 긴장해가지고. 그러니까, 긴장하신 게 느껴져요. 그래요? 약간 긴장감이 느껴져서. 한 달이면은 진짜 신입 회원이신데 한 달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우선은 그 땡튜브에서 영상으로만 찾아보다가 뒤늦게 듣긴 했는데 네.
네, 우선 배상재 아나운서님의 진행이 좀 마음에 들었기도 하고 게스트분들 재밌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훈훈한 모드인가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제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아직 2년 안 됐습니다. 아, 그러시고. 알겠습니다. 아, 남자분이라서 많은 분들이 빨리 진행을 쓰게 하자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쓰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저희가 좀, 노래 한 소절 들어볼까요? 네? 혹시나 노래 불러주시면 저희가 남자의 노래 한 소절 들어보자고요. 한 소절 기회가 걸려 있으니까. 황범준님, 저희가 기회 두 번 드리는데 노래 한 소절 하시면 잘하시면 하나 더 드릴게요. 시도해볼게요. 뭐 불러보시겠어요? 아까 장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노래 해볼게요. 케이윌씨 오늘부터 1일이요? 네. 기대할게요. 네. 가보죠. 못생긴 애들 중에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내가 뭘 어떡하면 내 맘 알겠니? 네. 처음에 좋았는데 마지막이 아쉬웠네요. 어지간하면 그 장윤 아나운서가 첫 연결된 분이니까 그 혹시 딩동댕을 원하면 칠라 그랬는데 땡땡이라고. 뒷부분이 살짝 아쉬워서. 그래요. 황범준님, 그 오늘부터 일을 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연애 경험은 있으시고? 조금, 경험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부터 1일이면 예전의 연애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에서도 굉장히 아련한 표정을 짓는 거 보니까 오래됐나 보네요. 자, 기회는 두 번입니다. 황범진님, 어느 구간을 열어보시겠어요? 7초에서 8초 들어볼게요. 7초에서 8초 들어보겠습니다. 7초에서! 그렇군요. 어떻게? 들리셨어요? 네. 네. 진짜 되게 길게 들려드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생각보다는 저희가 길게 손이 미끄러져서 들려드렸는데, 자, 정답은 뭡니까? 악동 뮤지션의 200%? 악동 뮤지션의 200%? 악동 뮤지션의 200% 바꾸지 않으실 건가요? 우선은 첫은 제 감으로 가겠습니다. 자신감. 악동 뮤지션의 200%! 정답입니다. 아니 이거 여기는 목소리가 특이해서 아주 바로 맞출 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네. 처음이라 저희가 봐드린 느낌. 네네. 네. 또 7초가 무금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못 맞출 수 없는 구간이었다. 제작진이 이것도 사실 운인데 맞아요. 제작진이 약간 좀 당황을 했죠. 7초를 틀었는데 의미 없는 부분이라 뭐야? 그리고 좀 더 틀어놨는데 길게 나갔어요. 그래서 길게 들은 거고. 대단하신데요? 붐씨가 퇴사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붐씨가 사비로 드려라. 너무 쉬웠네요. 너무 붐씨가 치킨집 하니라고 하신 분들까지 있어서 남자 게스트가 이렇게 선물을 받아가면 화를 내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치킨을 한 마리 획득하셨고 이걸 걸고 한 번 더 가실 건가요? 범진씨? 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몇 분 몇 초 지점을 선택하실 건지 구간을 골라주세요. 이번엔 9초요. 9초? 되게 확확 얘기하시네. 19초가 아니라 그냥 9초입니까? 네. 그냥 9초요. 9초. 일단 치킨 한 마리 획득하셨고 맞히면 두 마리, 틀리면 0마리입니다. 네. 자, 9초에서 10초 나갑니다. 나간 거예요? 나갔어요. 지금 9초 구간이 나간 건데 그렇군요. 범준 씨 아시겠어요? 너무 스치듯 지나갔는데 원래 스치듯 지나가는 코너니까 맞춰보실까요? 가수는 여자 가수 같은데 그래요? 저희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우선은 여성 가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여자 가수 아니면 남자 가수예요. 네. 예, 자, 3초 드립니다. 3, 2, 1. 벤 180도? 벤의? 180도. 180도. 그거 어떻게 부르죠? 가사가 이래만 180도 떠나버린 나 아니고요. 네. 아니에요. 이분 툭 치면 노래 나오네. 거의 뭐 아니었어요. 기회 한 번 남았습니다. 기회가 한 번 남았습니다. 자, 어느 구간을 골라보시겠어요? 31초 해볼게요. 30초에서 31초. 네. 들어보겠습니다. 나간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아시겠어요, 범진 씨? 이건 네. 찍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한번 찍어주세요. 자, 3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3. 유명한 노래요? 유명한 네. 노래고 여자 가수다 여기까지만. 누구 마음대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요. 네. 1. 정답은? 선미 24시간. 선미의. 잠깐만.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24시간이 모자랍니까? 네. 맞나요? 아유. 자, 황범진님 0마리를 획득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 이어가겠습니다. 배디어 천가 들으세요.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누나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고요. 생방송 월요일 코너 더덕 퀴즈쇼 새로운 월요 게스트 장려원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악 덕후 퀴즈로 가는데요. 주제는 숫자가 제목에 들어가는 노래입니다. 청취자가 직접 고른 구간을 1초씩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히는 음악 퀴즈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으로는 치킨 상품권이 걸려있는데요. 아까 그 마지막에 황범진 님이 네. 1부 끝에 두 마리 도전했다가 한 마리도 못 얻고 그냥 끊겼죠. 아니 도전을 진짜 야심차게 하셨는데 결국 못 맞추셨어요. 네. 노래도 그냥 바로 시키면 바로 나오던데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분 그 주크박스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노래는 실컷 하셨지만 치킨은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 그분 그리고 떨어졌을 때도 좀 놀리고 끊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끊어서 좀 야멸차게 느끼셨을 듣고 텐데. 듣고 계시죠? 저희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아까 정답은 1441님이 보내셨는데 제3한강교 아니고요. 정답은 보아의 넘버원이었습니다. 네. 딱 그 보아 씨의 그 느낌이 있긴 했는데 그 구간만 들으면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빰빰 빠밤 빰. 전혀 모를 구간. 네. 게 있었고 청취자분들 중에서 1등으로 정답을 보내신 김리원님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분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아하, 또 이런 때가 있어요. 네, 뚠뚠이 네, 뚠뚠이 조아님, PD도 바뀌고 게스트도 바뀌었는데 왜 여전히 더럽죠?라고 다시 한번 연결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그 정영국 씨보다 장려원 아나운서 훨씬 더 더럽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아, 제가 오늘 약간 적응하는 기간이잖아요. 네. 오늘 하루 적응하면 다음 주는 더 더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느낌인지 알았기 때문에. 아니, 방송의 목적이 더럽기 위한 건 아니에요. 청취율이 아니죠. 중요하고요. 아니죠. 아니죠. 예. 자, 다시 한번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청취자분들이 여보세요? 오늘 여보세요? 됐다. 여보세요? 들리세요?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울산에 살고 있는 27살 이예진입니다. 오, 너무 귀여운데요? 울산에 살고 있는. 이예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아, 라디오 듣고 있었어요. 인방부터 보셨나요? 아, 틀어놓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오, 인방에 여성분. 인형놀이 하는 거. 어머, 어머, 어머. 여성분이 보기에 인방 어땠나요? 저는 재밌게 잘 봤어요. 인방이 이렇게 핫하네요. 네. 채팅창에 그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봐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남자친구가 베리 왕팬입니다. 아이고. 바로 게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게임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스겜. 네. 팝순이신데 남친이 있다. 노래 한 소절은 들어봐야죠. 아무리 남친이 그래? 있을지언정. 남자친구랑 노래방 자주 가시나요? 네, 자주 가는 편이기는 합니다. 준비하셨나요, 혹시? 노래 불러서 힌트 하나 추가하는 거? 아, 네, 힌트 추가할게요. 안 시키면 어떡하려고? 아니, 지금 완전 준비하고 계셨네요. 시켜봐야죠, 그러면. 이러면 안 시키고 싶은데. 떨려서. 자, 그럼 어떤 노래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그 자우림의 17171772. 아니, 너무 준비하셨어. 바로 나오는 거 보니까. 들어볼까요? 바로 해요? 네, 해주세요. 아, 천사의 미소처럼 새들의 노래처럼 이토록 사랑스런 당신이 좋은걸요. 아산의 괴로워요 영원히 함께해요. 우리 함께라면 두렵지 않은걸요. 아유, 네. 너무 좋았는데. 아, 정말 잘 부르시고. 맞아요. 너무 좋은데, 지금 네. 채팅창의 대세가. 아, 너무 몰표. 좋지만. 땡 몰표가 나왔어요. 너무 좋지만. 커플이라서. 커플이라서 네. 안 돼요. 아, 그리고 가사가 하나 틀렸다고. 야, 책잡을 게 없어서. 아, 너무 가사는 한다, 이건 좀 진짜. 추하다. 가사 책잡는 건 좀 추하다. 너무 네. 추하네요, 그거. 채팅창에 꺽 하면서. 네. 우리 그러면 네. 바로 퀴즈 가볼까요? 커플 너희들끼리 불러라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이럴수록 더 추해 보이는데. 자, 기회는 두 번입니다, 이혜진님. 네. 자, 어느 구간 들어보실까요? 자, 0초에서 1초야. 0초에서 1초? 네. 들려주시죠. 아! 아. 이거. 생각보다 좀 길게 나왔어요. 이거 진짜. 0초에서 1초. 아시는 눈치 같은데, 혜진씨? 네, 다비치 8282요. 아니, 뭐, 이분 왜 이렇게 오늘 다 바로 말씀하시죠? 다비치의 파리파리 정답입니다. 뭐 첫 번째는 그냥 갈 수 있는 거니까요. 채팅창에 분식이 네, 정신 안 차리냐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 오늘 분식이 네 월급에서 까라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8181이라고 발음한 것 같다고. 아, 저희 청취자분들이 더러워지고 여러분 있어요. 너무 여러분 더러운데? 그건 좀 추합니다. 예, 8282. 치킨 한 마리 획득하셨고 또 저희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도전하시겠어요? 두 마리까지는 먹어야죠. 네. 남친이랑 드시려고 네. 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바로 붐식이 두 마리 치킨인가요? 자, 남자친구분과 두 마리를 드시겠다. 네. 네. 틀리면 0마리, 맞히면 두 마리입니다. 네. 네. 채팅창에 지금 조용히 합시다. 아무것도 알려주지 말자라고. 네, 알려주지 말자, 우리. 자, 어느 구간 열어보시겠어요? 똑같이 0초에서 1초 하겠습니다. 0초에서 1초. 네. 우리 PD가 잘해야 되는데 들려주실까요? 암소스. 아, 이게 나가. 너무 긴데? 네. 아니, 이거는 거의 맞추라고 주는 구간 아닌가요? 채팅창에 다 안 들려요. 아, 안 들렸어요? 네. 어떡해. 어떡해. 그럼 기회를 한 번 더 쓰셔야 돼요. 어떡해. 기회가. 일단 할까요? 어떤 가수인지? 네, 일단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아,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아, 한번 한번 찍어보세요. 일단 청하. 청하에. 벌써 12시? 청하에. 벌써 12시? 청하에 벌써 12시? 1독, 그러면은. 네. 3, 1도 2, 없어? 1? 1도 없어. 가수는 누굽니까? 에이핑크야. 에이핑크의? 1도 없어. 1도 없어. 네. 아니 정답입니다. 네. 아니 자 아니 저희가 마음이 넓었어요. 너무 오래 기다려드렸어요. 바로 땡쳤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오늘 마음이 넓었어요. 제가 첫방이라서 마음이 넓었네요. 치킨을 두 마리 획득하셨습니다. 네. 자, 이혜진님 어떻게 한 번 더 도전하시겠습니까? 맞히면 세 마리. 아니야, 두 마리 잘 먹겠습니다. 아니 먹튀. 진짜 이건 먹튀 아닌가요? 네. 자, 이혜진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쁜 사랑하세요. 이런 멘트를 뱉어내서 하게 될 줄이야. 아니, 이렇게 바로 치킨을 뺏길 줄이야. 네. 아, 남친이 팥수인 것 같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이거 남친과 함께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그러면 이번엔 전화 연결이 아닌 문자 전용 퀴즈, 청취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퀴즈인가요? 네,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숫자가 제목에 들어가는 노래 중에서 랜덤으로 세 곡을 골라서 전주 부분을 릴레이로 엮어서 들려드릴 거거든요. 잘 듣고 어떤 노래인지 노래 제목을 순서대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세 곡을 모두 맞힌 분께는 섬유 향수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전용 퀴즈 릴레이 송 들어볼까요?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저 숫자가 제목에 들어가는 노래 세 곡. 너무 어려운데요? 처음 거 듣다가 이게 그냥 첫 번째 곡인 줄 알고 넋 놓고 있었는데 이게 다 끝난 건 줄 몰랐어요. 세 곡이 연달아 나온 거고요.
자, 채팅창에 여러 개 맞히는 분들인데 세 가지 노래를 다 아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순서대로 들어보세요. 그냥 기계 조이는 소리밖에 안 난다고. 너무 어려운데? 하신 분 있고. 자, 빠밤만 알겠다고 하신 분 있고요. 아니 아까 이렇게 내지 그랬냐 붐씨가. 네. 아까 잘하지. 지금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쨌든 숫자가 제목에 들어간 노래들입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 첫 번째랑 마지막 게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네. 정답 모던 타임즈. 자, 난 그냥 포기. 네, 그냥 종로 시계방 소리 같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한 번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닦고 조이고 칠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아 너무 어려운데? 아니 근데 앞 부분에 나오는 전주 퀴즈이기 때문에 네. 딱 들으면 무슨 노래인지 감이 오지 않나요? 첫 부분에 이 기계 조이는 음을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저도 두 번째, 세 번째 아는데 첫 번째 노래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 정답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맞힌 분도 엄청 많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려드리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아, 하나 더 있었구나. 자, 에이핑크의 일도 없어 듣는 동안 여러분 정답 보내주세요. I'm so sick of lying. 네. 일도 없어 들으셨는데 채팅창에 우리는 주위의 여자 일도 없어 있고 배성재 인기 일도 없어라고 하신 분이 정확하시네요. 뭐가 정확해요? 인기 일도 없어. 제 인기가 일도 없다고요? 네. 아주 남자들한테 인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나가면 무조건 남자분들이 쫓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우리 같이 나간다고는 뭡니까? 우리 같이 나갔을 때. 자, 어쨌든 아까 그 전주 퀴즈를 드렸는데요. 청취자 전주 퀴즈 중에 엔드게임님 빠밤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건 줄 알았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세 가지 노래 정답 발표해 주세요. 정답은 24시간이 모자라. 선미. 그리고 10미닛 이효리였죠. 그리고 별의 12월 32일.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어요. 네. 24시간이 모자라, 10미닛, 12월 32일. 10미닛이랑 그 뒤에 별 노래는 사실 금방 알 수가 있었는데 기계조이는 앞부분을 저도 베디도 몰랐고 많은 분들이 모르셨죠. 네.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해 주세요. 자, 6696, 9166, 그리고 8553, 7225, 773 하나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섬유 향수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숫자가 제목에 들어가는 노래 더덕 퀴즈쇼 음악 덕후 퀴즈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이번에도 여자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부천에 사는 31살 김민정입니다. 31살? 제가 30인데. 네. 31살? 뭔가 먼 미래 같지 않은. 뭐 하고 계셨어요? 네, 지금 라디오 듣고 있었어요. 아니, 평소에 베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네? 생각할 가치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는. 네.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예. 아, 누가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네. 자, 아니, 그러면 뭐,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아,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 전 간호사. 간호사 선생님? 아,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너무 네네. 고생 많으시잖아요. 네네. 지금 병원에서 듣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집에 와가지고요. 집에서 듣고 있어요. 자, 베테는 들으시기 어떠신가요? 아, 너무 재밌어요. 어떤 요일이 제일 재밌습니까? 약간 B급 같은 느낌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언제나 S급을 추구하는데 왜 B급이라고 하시는 거죠? 아니, 이런 스태프분들의 이런 농담들이 조금. 아, 진짜 그러면 이거는 정말 베디 팬이 아니라 이 라디오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네. 이 라디오... 네, 그런 청취자들의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 라디오에 지분이 많지 않아요. 아, 청취자분들이 만들어 가신 거. 채팅창에 파수분들이 아, 간호사 누님 남친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혼자 있습니다. 힌트 많이 나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노래 도전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기회를 한번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노래 한번 불러주실까요? 노래 한 소절. 노래요? 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예요?
토이의 그럴 때마다. 오, 이 노래 너무 좋은데. 드라마에도 나왔었잖아요. 불러주실까요? 아, 네. 반복된 하루 사는 일에 지칠 때면 내게 말해요. 오! 정답입니다. 네, 있으시네. 정답이 뭐야? 숫자랑은 아무 관련이 없지만 채팅창에 모두가 합격이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좋았네요. 여론을 반영했습니다. 방금 근데 박수 치면서 부르신 건가요? 네, 아니 너무 혼자서 이렇게 부르기가 좀 뭐해가지고. 아, 본인이 박수 치면서 그 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래요? 아니 약간 리듬 타는 게 네. 느껴졌어요. 아, 왜 탬버린도 하시지 그랬어요? 자, 예, 채팅창에 고생하시는 강원 선수님 치킨 일단 한 마리 드리고 시작하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래도 마치신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리 가져가실 네네.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네. 채팅창에 마음이 아프다고 어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 마음이 아프다. 네, 네. 마음 아픈 거 치료 가능한가요? 아니, 안 될 것 같은데. 저 아파요 간호사라고 하신 분들인데 아픈 자, 분들이 많으시네요. 퀴즈 가봅시다. 자 네. 어느 구간 들어보실까요? 저 1초 할게요. 1초부터 네. 2초 1초부터 2초 들려주세요. 네. 너무 약하게 아니, 나왔다. 아니 간호사분께 이거 너무 짧게 드린 거 아닌가요? 본인이 고른 구간입니다. 저희는 1초에서 어떻게 2초. 방법이 없고요. 기계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한번더 네. 들려드리죠. 네. 자, 채팅창에 활력이 굉장히 넘치고 있어요. 지금 남친 없는 분이 연결되니까 범씨가 더 도와드리라고. 그래, 한 번 더 도와드려야죠, 이 정도는. 자, 어떤 노래입니까? 정답 맞춰보세요. 정답은 2PM의 10점 네. 만점에 10점. 2PM입니까? 남자 목소리 들렸나요? 아니, 이게 앞에 약간 JYP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소울이 JYP 느낌이다. 네. 2AM 아닙니까? 아, 2PM이 춤추는 그룹인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아니, 치킨 한 마리 획득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맞추시는 거예요? JYP의 느낌을 대단하시다. 읽으셨다는 거 보니까 진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한 번 더 갈까요, 민정 씨? 아, 네네. 오, 왠지 맞추실 것 같아. 어느 구간 들어보실까요? 이번에는 0초에서 1초. 0초에서 1초.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0초에서 1초. 이 구간이 거의 첫 부분 아니에요? 맨 앞부분?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음악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초반을 달려서 앞부분을 외워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악이 안 나올 때도 있다는 거. 자. 근데 아까처럼 어쨌든 무음으로 나오면 좀 더 길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아닐까? 아, 이제는 안 넘어갑니다. 자, 0초에서 1초.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나. 바람 소리 아니야? 뭐, 바람 소리 아니고? 지금 장리원 씨 콧바람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소리 줄 알았는데 이거 예, 어떻게 알아요? 그렇군요. 자, 김민정님 기회가 하나 날아갔습니다. 네. 맞춰보시겠어요? 어떻게? 어쨌든 그러면... 지금 기회가 있으니까요. 일단 가수라도 그러면... 감이 오세요. 자우림의 자우림의 네. 아까 1717 1771 1717177 다음에 뭐죠? 하나요. 하나입니까? 2입니까? 하나요. 하나! 아니고요. 너무한 거 아니야? 아예 다른 1이냐 2, 2냐는 예. 좀 너무하네요. 그렇구나. 자, 기회는 한번 날아갔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으세요. 자, 어떤 네. 구간 골라보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그럼 네. 2에서 3초 해볼게요. 2에서 3초. 큰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금야금 한 구간씩 열고 가겠다는 얘기죠? 2에서 3초 들려주시죠. 아니 아니 이것도 무음이에요. 아니 바람이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야? 계속 바람만 나가면 이거 강사님이 어떻게 맞추시라고. 진짜 이거 거의 무음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는 거의 드문 경우인데 민정씨 바람을 네네. 한번 맞춰보세요. 김민정님 자, 한번 바람이야? 찍어보시죠. 네. 아, 바람. 무슨 바람만 나와, 노래가. 그러면은, 네. GOD의 0%. 어? 아! GOD의 0%. 밝은 노래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GOD의 0%! 아유,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자, 기회는 마지막으로 한번 남아있습니다. 어떤 구간 열어보시겠어요? 아, 좀 뒷부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부분에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네. 59초? 59초? 59초요. 아, 59초에서 60초. 우리 네. 뒤에는 뭐가 나올까 싶긴 하지만 59초에서 60초 들려주세요. 또 바람 나온 거 아니야? 어? 그래도 아~ 뭐 하나 나왔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목소리가 나와야 좋았는데 아, 채팅창에 진짜 대동단길에서 김민정 간호사님 치킨 받아가시길 원하고 있는데 마지막 기회는 이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가수 먼저. 가수는 네 글자입니다. 정답은? 네 글자요? 네. 네. 정답은? 3, 2, 1. 정답은? 우주소녀의 네. 네. 12 o'clock. 12 12시죠? 12 o'clock. 12 o'clock. 아유. 치킨이. 치킨은 날아가네요. 날아갑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미래에는 기술은 더 따뜻해지기를, 사람은 더 편안해지기를. 현대자동차 그룹이 향하는 기술의 목적지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미래엔 기술만 발전해선 안 되기에 기술의 무브를 넘어 당신의 러브로 현대자동차 그룹. 봐봐, 파바통신 딸기 페어 소식. 지금 파리바게뜨는 제철 딸기로 달콤함 가득. 딸기에 물든 치즈달, 딸기와 만난 생크림 식빵, 딸기에 물든 크라상까지. 이런 딸기는 오직 파리바게뜨에서만. 딸기 페어도 파리바게뜨. 배철수 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 액시전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전트 프로.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우리 한 시간만 더 빨리 만날까요? 오늘의 끝, 내일의 시작. 매일 밤 11시 존박의 뮤직하이. 네, 배성재 텐 오늘 장려원 아나운서와 처음으로 더덕 퀴즈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끝까지 못 맞추신 김민정 간호사님, 네. 정답이 뭐였습니까? 에픽하이의 1분 1초였죠.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맞출 수가 없었어요. 처음 본 여자님도 누나 우리도 모르겠어 미안해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붐싱이 너 커플이지 라고 하신 분 있고 세상 이렇게 더러울 수가 없다. 진짜 더러웠죠. 오늘 치킨 악착같이 시켰는데 커플에게만 뺏겼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결과. 저는 한 마리도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이건 다 PD의 잘못입니다. 그래요? 네. PD의 잘못. 대놓고 그냥 PD의 잘못이라고 좀 센스 있는 멘트로 해주세요. 대놓고 하지 마시고. 자, 다음 주는 영화 퀴즈로 가볼 텐데 어떤 퀴즈입니까? 네, 더럽기로 소문난 영화 퀴즈, 영화 관상 퀴즈가 준비됩니다. 관상을 재밌게 보셨던 분들, 아니면 한 주 동안 공부 좀 해서 도전하고 싶은 분들, 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관상을 달고 신청해 주세요. 네. 아마 덜 더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더 더러울 거고요. 더덕 퀴즈쇼, 오늘 장려원 아나운서와 함께 했고, 다음 주에 꼭 돌아올 수 있길 바라고. 연습 좀 해서 오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끝곡은 장려원 씨에게 맡기고, 제가 먼저 빠지겠습니다. 네, 오늘 끝곡은 케이윌의 노래 준비했어요. 저와 또 1일이었기 때문에 케이윌의 오늘부터 1일 끝곡으로 보내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도 저희가 월요일마다 30분 먼저여는 인방하고 있거든요. 인방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오늘 뭐 하리 멋진